오늘은 내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고 깨끗하게 나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문둥병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미리암을 생각합니다. 미리암이 문둥병 들었다. 왜? 하나님께 범죄해서 문둥병 들었다. 그러므로 문둥병자들은 죄인들이다. 이런 공식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은 문둥병 걸리면은 성 밖으로 나가서 살게 해라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문둥병 하면 죄인이다 하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둥병자는 아 죄인이구나. 그런데 죄를 해결해가지고 나섰다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또한 미리암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둥병 하면 과거에는 다 죄인으로 취급했는데 이 오늘은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와가지고 내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참 허무맹랑하고 참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만과 같은 생각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엘리사를 통하여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단순하게 보이는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에 병자들에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사람이 허강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췄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허황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찬송할지로다. 제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세빗장을 끊으셨습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건 논문과 세빗장 같이 이거는 꼼짝 못하게 우리는 걸려 죽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끊었다. 미련 환자는 저희 번과가 죄악의 연고로 인하여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허감 중에서 건져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 고쳤다고. 병든 자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는 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병이 들었고, 그것을 저들이 깨닫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기회를 주십니다. 경고를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여금 빨리 돌아오라고 합니다. 세상에도 그런 경고가 많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히로시마에 경고장을 공중에서 살포해가지고 언제 원자탄이 떨어지니까 피하라고, 피난 가라고 미국에서 경고장을 날려줬습니다. 비라를 뿌렸습니다. 옛날 그런 폭탄이 있는 걸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날에 대해서 저들은 피난 가지 않고 있다가 그리 당한 겁니다. 1889년에 펜실바니아주에 엄청난 큰 댐이 터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댐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한 달 전에 조사하다가 댐에 균열이 갔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보니까 그게 더 벌어졌다. 이건 급하다. 빨리 그 밑에 있는 도시 사람들 다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 사람들은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왜 피난을 가느냐. 이사가 그리 쉬운 줄 아느냐. 버티고 있다가 한 달도 안 돼가 댐이 터졌어. 2,500채의 모든 집이 물에 잠기고 2,2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것 미리 경고를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여금 피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 가지로 증명을 받고 또한 그렇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깨끗하여 회복되어 깨끗하여 지리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말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6절에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7절에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빌립보 2장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이라며,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믿음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3절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항상 있는 말씀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인생은 안개와 같다. 잠깐 보이다가 햇빛이 나면 없어지는 안개 같다. 또한 풀과 같이 조금 있으면 그 자리가 풀이 났든지 아닌지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것 같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존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나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만이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생각은 어떠냐. 5장 11절에 말합니다. 남의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알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생각은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과 비슷할 겁니다. 왜? 나만은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분해, 그래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돌아섰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선지자가 몸을 굽혀 나와 가지고 그야말로 식사 대접하면서 그 자리에 어떻게 아픕니까? 정말로 존귀하신 분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고 아주 크게 자기를 존대할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어라. 그것도 종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했어. 나만이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은 아예 기전에 듣고 그는 자기의 교만한 생각이 먼저 앞섰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금방지게 저렇게 지시종을 보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이와 같이 나만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비슷할 겁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을 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보충을 해서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여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자기 생각이 들어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않을 뿐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이라는 바로 자기의 학벌과 지위와 재물과 모든 능력과 권세 자기의 가진 것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내 자식 또한 일가 친척들 형제 자매들 자랑하고 자기 학벌과 모든 것을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개입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희 병들면은 병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들면은 자랑하면은 그 병에 대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아, 나는 이렇게 고쳤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병들면은 자랑하라. 내 생각을 자꾸 고집하다 보면은 결국은 거기에 말려들어서 병도 고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자기 생각만 자꾸 하다가 결국에는 이 땅에서 영원히 멸망받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린 소녀가 부모님이 말하는 것 들었습니다. 자기의 남동생이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이것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누나가 조그마한 아이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통장에 가지고 돈을 꺼내 가지고 약방에 뛰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약을 돌렸고 그 구하기 어려운 걸 알지만 하나님의 기적약을 돌렸고 부모님도 구하기 힘들어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약방에 우연히 들린 칼 암스트롱이라는 뇌수술 전문 의사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얘야, 예, 하나님 기증장은 굉장히 비싼 거야. 돈 얼마 가지고 있느냐 모르니까 1불 11센트 가지고 있다. 아, 그것만 충분하다고. 그래, 너희 집 어딨냐 들어가가지고 그 남동생을 수술해가 살렸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이러면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의사 말 들으려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낫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해가지고 나은 사람보다 정말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생각해서 나은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낮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낮은 사람하고 그리고 아주 중병, 이거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니까,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 병원에서 낮은 사람하고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 병원에 아이고 자기 자신이 극복해가지고 이웃 사람 말 듣고 옆에 사람들 말 듣고 나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입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을 병원에서 낳은 사람은 너무 적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이 남의 말 듣든지 이웃의 말 듣고 세상에 그 병을 낳은 사람들이 말 듣고 낳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입니다. 확률적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도저히 너희 힘을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남한과 같이 문둥병이 되니까 그것을 먼데서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종으로 있는 하녀에게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건데 그 말 따라 이스라엘에 온 거 아닙니까? 가까이 있다 이 말. 우리가 사는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쉽게 놨다. 이게 물 같은 거, 공기, 햇빛, 이거는 그냥 마시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고 가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가까이 있고 쉬운 겁니다.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거든. 그러면 세상에 구원 못할 사람 어디 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면 그 뭐 누구든지 다 믿지 이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쉽게 해놨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찾다가 다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아니 그거는 뭐 내 입으로 말만 하면 되는데 그건 뭐 다 그래서 할 것 같으면 누가 뭐 천국 못 갈 사람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한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천국은 참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막 교인들이 다 들었어요. 막 새로 막 그야말로 막 누가 먼저는 없이 막 그냥 다 천국 가겠다고 다 손들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래, 당장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뭐 아무리 늙어가지고 뭐 지금 당장 뭐 아니라 뭐 며칠 내로 돌아가실 사람도 손 안 드는 거예요. 당장은 가기 싫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 아닙니까? 내가 아마 그야말로 이제 이 세상 다 살았다. 낙도 다 누리봤고 더 이상 뭐 희망도 없고 뭐 더 이상 아니 뭐 소양이 있노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 천국 갈 사람 하면은 손을 못 드는 거야. 미래에 다 남는 거라고. 이것이 우리 사람이거든. 하나님은 때가 되기 전에 죽은 사람 보고 사람들은 죄가 많아 죽었다 그럴 말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닥쳐올 재앙을
미리 피하기 위해 하나님 미리 데려가셨다.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뭐 기도도 한번 해보도 안 하고 그야말로 이 사람은 뭐 집사자기도 없는데 난데없이 장로가 돼버렸어. 그래서 저 사람 장로 되면 뭐 하겠노 싶어. 하나님은 또 거꾸로 쓰더라고요. 장로대가 앉아 그때부터 정신 바짝 들어가 기도하고 막 성경 읽고 해가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고 진짜 장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뭔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막 꼭 저 사람 장로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운 사람 있지만 저거는 뭐 가치 없는 사람이고 뭐 집사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데 장로시 안 오니까 뭐 장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이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명철하고 막 정말 정신 차린 생각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다 감히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험 있는 말씀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의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았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까. 큰일을 행하라 하시면은 나만이 정말로 참 발벗고 났었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을 씻으라니까 그만 화가 나가지고 설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그 베드로 성당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야 된다. 혀로 핥으면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 네 죄지면은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불교에서는 불상 앞에 가서 그냥 108번 뭐 이런 다 올랐다 정말 그 절하는 거 보통 힘들어 할 거예요. 그렇게 뭐 어떤 사람은 1000번을 했다 하고 며칠간 몸살할 겁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죄가 사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뭔가 하니까 일곱 번 씻으라 하는데 그건 뭐 쉬운 거 하는 게 안 낫겠나? 뭐 어려운 거 시키면 할 건데 쉬게 시겠다고 안 하는 거 그거보다는 한번 해보세요. 되는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해보세요. 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 이 말.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다가 이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와 고양이는 이 생각이 반대입니다. 개가 꼬리를 팍 들고 사람을 흔들면 이 좋다는 말이에요. 좋아가지고 막 주인한테 꼬리를 흔들고 막 들어가지고 고양이가 꼬리를 들고 흔들다 가는 거는 이거는 겁난다 이게 아마. 겁나고 막 곁에 보면 막 하대요. 고나이 꼬리 바짝 들고 있을 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런 걸 좋다고 이 가다한테 말할 끼는 거야. 이 생각이 반대야, 정반대. 제가 꼬리 늘어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꼬리 늘어난 정도가 아니고 꼬리가 말리가 막 배까지 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옹을 못 쓰는 거요. 그렇지만 고나이가 꼬리 늘어났을 때 어때요? 막 공격을 막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냥. 이거는 금되는 게 아니거든. 반대거든요. 이 다른 사람 생각이 반대일 때가 많은 게. 미국에 유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가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브루크 이달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기책을 이래 들어보면서 자기가 아버지하고 가장 즐거울 때가 있었다. 아버지하고 내가 가장 즐거울 때가 하루 있었다.
그건 일기책을 읽으면서 참 그날이 정말 아버지하고 즐거웠다고 자기는 회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그 일기책을 찾아봤어요. 자기도 아버지가 일기책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일기책을 쓰다가 유명한 역사가가 된 사람인데, 아버지 자기 그 즐거웠던 그날 아버지는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을지 봤어요. 될지 보니까 그날 바빠 죽겠는데 아내가 오늘 아들하고 모처럼 하루 좀 즐겁게 놀다가 이제까지 아들하고 잘 교제도 잘 해냈으니까 아들 좀 기쁘게 좀 해주라고 하도 잔소리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아들하고 하루 놀았는데 하루는 완전히 망쳤다. 내일 하나도 못하고 말이지. 바쁜 사람 붙들고 일어났다고. 그렇게 일기책이 적혀있는 거야. 아버지는 완전히 망친 날인데 아들에게는 그날이 최고의 즐거운 날이었다. 일기장에 그래 적혀있더라는 거야. 우리는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우면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쉬운 다음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데 나만 화가 났다. 그렇지만 은혜스럽게도 나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잠근 후에 그는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권고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경고성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심판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단체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이제까지 여호와의 증인이니 또한 뭐 제7 안식교니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해서 심판이 있다고. 이 날에 이때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면 1992년도 마지막이다. 또 무슨입니까? 그것도 한국에서는 얼마나 그랬어요. 이렇게 경고를 한다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단을 지켜가지고 뭐 다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만 자꾸 무시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에 자꾸 가까이 오고 있다.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노아 때도 노아가 그냥 배만 짓고 있었겠습니까? 방주로 들어오라고 계속 경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마지막에는 비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도 하나님의 경고를 이와 같이 이단들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목이 곧게 결국은 버티다가는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나만과 같이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으면서 그 생각이 결국에는 어디에 모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아진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충고도 하고 경고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듣기는 고깝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성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급하게 하신 말씀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보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다가 부활도 하셨으니까 이제 뭐 또 죽여봐야 또 살 건데 그 뭐 이제 영원하신 이제 생명의 주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야말로 뭐 그냥 세상이 어떤 용장보다 낫잖아요. 죽어봐야 또 사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도 이제 누가 감히 덤비겠나. 이제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시키는 것이 자기들의 소원이고
그것을 또한 목표로 삼아가지고 예수님 따라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하는 아버지께 속았으니까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시키고 독립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저들의 희망이다. 아수르에 포로되었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다가 또한 메데바사의 지배를 받았다가 페르시아 지배를 받았다가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저들을 생각할 때 정말 저들은 너무나 독립이 절실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회복시킬 때가 아니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땅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최우선이다. 아버지의 권한에 속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했는데 한 1900년 후에 내가 독립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제자들이 아주 실망해가지고 다 떠난지도 모를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은 아버지 권한에 속했고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의미명한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 또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는 들어 넘길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구원과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가 이 말대로 순종하면은 구원이요. 이 말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오늘 알아야 된다 이 말. 의미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들을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라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